네, 안녕하십니까. 꼬꼬마 셰프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는 자, 뒤에서 돌려서 탑까지 올라온 다음에 앞에서 빠르게 이 연습을 했죠. 오늘은 팔을 밑에서 하체로 팔을 넘겨서 던질 건데요. 내가 이제 탑까지 올라와서 공을 던질 수 있다. 빠르게 던질 수 있다.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투수 레슨 시작입니다. 자, 이제는 자, 다리를 벌려놓고 팔을 내려놓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 팔을 뒤에다가 딱 내려놓고 이거를 탑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. 자, 쭉 스로잉해서 하체. 이제 하체로 넘길 거거든요. 하체로 팔을 넘겨줘야 빠른 볼을 던질 수 있어요. 여기서 팔을 올려놓고 던지게 되면 끊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연결 동작으로 만들려고 이제 하체에 팔을 내려놓고 하체로 공을 던질 거예요. 자, 연습은 다리를 벌려놓고 팔 내려놓고 여기서 하체로 자, 하체로 밀어주면서 넘겨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. 밑에서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코킹 동작이 돼야 되거든요. 자, 여기서 이제 코킹 동작이 됐다. 이러면 팔에 힘을 빼주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가 내가 여기서 끌어서 올려서 탑까지 올릴 수 있을 때 그때 섀도우를 들어가야 연경 동작에서도 안 끊기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스로링이 천천히 천천히 돌리다가 내가 이때쯤이면 탑까지 도달해서 던질 수 있다, 공을. 그때 섀도우를 들어가는 겁니다. 하체로 넘기는 거예요. 자, 쭉 돌려서 오케이, 난 여기서 탑까지 끌어서 올려서 던질 수 있다. 넘겨주는 거예요. 그래야 연결 동작이 들어가도 킥킹 돌리다가 돌리다가 여기서 끌어서 하체로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어요. 다리를 벌려놓고 팔 내려놓고 여기서 하체로 자, 하체로 밀어주면서 넘겨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저희가 이거 탑에서 이제 던지는 연습을 했잖아요. 왜 이 탑에서 자꾸 연습을 했냐면 탑에서 던져야 공을 누를 수 있게끔 팔이 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팔을 자꾸 앞에서 펴줘라 저번 시간에 강조를 한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하체로 넘겨서 팔을 탑 포지션에 올려서 연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던지게 된다면 섀도우 소리가 들려요. 근데 하지만 뒤에서 팔이 안 나오면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본인이 잘 느끼셔야 돼요. 아, 내가 이 폼이 안 됐구나. 아, 내가 뒤에서 벌어졌구나. 상체가 쏠렸구나. 아, 내가 팔이 안 펴지니까 손목이 안 들어가는구나. 자기가 섀도우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폼을 보면서 자꾸 느끼셔야 돼요. 이걸 못 느끼시고 계속 공만 던지시면 자기 문제점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체 쓰는 방법. 다리를 벌려놓고 내 팔을 밑에다 놓고 하체로 탑까지 올리는 연습을 예, 진행했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결 동작으로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게끔 연결 동작으로 섀도우를 하는 영상을 예,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